가스라이팅 감지법. 임삼순 씨는 2006년경부터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과 연락을 끊은 삼순 씨가 의지를 한 사람은 송아스님. 그러나 송아스님은 15년간 김삼순 씨를 가스라이팅하여 허름한 집에 살게 하고 빚쟁이로 만들고 가족과 연을 끊게 하고 수억을 갈취했습니다. 송아스님은 김삼순 씨의 남편의 죽음을 마친 뒤부터 김삼순 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스님이 김삼순 씨 남편의 죽음을 마친 것은 김삼순 씨의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는 작업을 통해서였을 수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송아스님은 김삼순 씨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김삼순 씨가 가족을 버리게 만들었고 고립된 김삼순 씨의 재산을 뺏고 빚을 지게 만든 다음에 식당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돈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김삼순 씨는 평소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의 어머니였고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삼순 씨는 15년간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로 살게 되면서 가족과 돈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자존감 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끔 상황을 언제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은 가진 게 많고 안전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스라이팅 감지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해도 가스라이팅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느껴진다면 상대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의심해봐도 좋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가스라이팅을 감지하게 해주는 단서들입니다. 첫 번째, 상대가 당신에게 자꾸만 반대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널 도와줄 사람은 다밖에 없어. 그리고 너는 나를 좋아해야 되고 그러지. 네가 자꾸 머리에서 입고 있으면 모든 일이 안 돼. 그거 명심해. 너 나한테 진짜 혼나려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서 부정해. 내가 너 가만히 놔두잖아. 이 세상에 너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너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말은 사실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속뜻은, 진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속아주고 많은 걸 빼앗겨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용당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가스라이팅하는 가해자들은 사실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피해자가 의존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스라이팅 하는 가해자가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자신이 의존할 만한 많은 걸 가진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욕구를 채웁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본심은 이겁니다. 나한테 너만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자기 본심과 반대로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게.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너한테 잘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자기 욕구를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높은 확률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야 있지만 당신을 세상에서 사랑해줄 사람이
왜 그 사람 하나뿐일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사랑해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당신의 가치를 제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가치를 가진 사람인데 누군가에 의해서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사실은 자기 본심에 해당되는 말을 당신에게 해당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두 번째, 당신에 대해 당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여러분의 돈을 노리거나 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자기 목적에 따라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에서도 그냥 그때그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스라이팅하고 바이바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당신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도 그게 가스라이팅이었는지도 못 느끼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당신에 대해 당신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군다는 것입니다. 점쟁이나 스님,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권위와 직업을 이용해서 혹은 사기를 쳐서라도 당신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보다 당신에 대해 더 잘 아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에 대해 당신보다 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처럼 굽니다. 네가 뻔하지 뭐. 내가 너를 모르냐? 넌 항상 그렇잖아. 너 그렇잖아. 너 그런 사람이잖아. 와 같은 말들. 당신이 사실을 말해도 무조건 부정하고 당신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처럼 군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보다 당신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처럼 군다는 건 당신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무조건 말을 바꿉니다. 그것도 매우 현란하게. 남 일 대만한 모두가 다 끝나는 거야. 돈처럼 살게 했어요. 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못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 살게 해주고 돈 10만 원 다 받았어요. 정말 호떡 뒤집듯이 말을 계속 바꾸시더라고요. 우리같이 단순한 사람은 그런 거짓말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머리를 못 굴리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면 화내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회유와 비난의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를 전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은 실제로 모 경사가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다 실패하고 제가 해당 경사의 거짓말을 지적하자 그 경사가 말을 현란하게 바꾸는 실제 음성입니다. 여기서 경사란 경찰 계급으로 순경, 경장 다음이 경사입니다. 여기서 모 경사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말을 바꿔도 상대가 속아주지 않자 화를 냅니다. 경사죠? 예. 그 연락처를 알려줬거나 그 카톡, 제 카톡 저장했잖아요. 그 카톡으로 제 사진 보내준 것 같아서요. 아니요, 전 전혀 보낸 적이 없대요. 본인 이름이나 연락처, 그런 카카오톡 관련된 정보를 일체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그럼 경사는 저한테 똑같지도 않은데 똑같다고 거짓말했는데 이것도 믿어야 되나요? 예? 무슨 말이죠? 그 유사하게 확인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유사하다고 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했어요. 유사하게 확인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 사실 이거 갤럭시 자동 녹음이거든요. 네. 근데 경사가 똑같다, 동일하다 이 표현만 3회 이상 했어요. 이거 녹음 다 됐어요. 예. 저랑 통화하신 거 다 녹음 됐어요. 예, 그러세요.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믿으라고요?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시죠?
똑같다고 했잖아요. 앞, 뒤 두 자리가 똑같이 확인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또 보통 그 전체가 같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표현은 안 쓰잖아요. 본인 입으로 똑같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요. 근데 그래서 뭐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신고를 하세요. 이처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속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가 이유 제기를 하면 말을 계속해서 바꾸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상대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어린아이가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탄로났을 때 후회나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화가 나게 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상대를 자신보다 아랫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 뜻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한다면 느껴지면 화를 내는 어른처럼 가스라이팅에 실패한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끝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이득을 줄 것처럼 말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람이 딱 들어오면 이만 밖에 보여. 여기에 머리가 이 붙어. 그래서 나중에 중요한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팀이 진짜 앞으로 CEO가 되고 다시 해. 아, 그럼 선생님 약간 그 미래도 예측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측하죠. 아, 이제 제 눈빛을 보면 모르세요.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말장난에 불과하고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애가 매우 강한 사람이거든요. 남에게 베풀 애정은 없고 나는 애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해드린 세 가지의 특징을 드러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고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거미와 같습니다. 거미줄을 잔뜩 쳐서 처음에는 상대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유인한 다음에 상대가 걸려들면 거미줄로 꽁꽁 싸매서 모든 걸 빨아들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관계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놓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자꾸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 세상에 너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너는 나를 좋아해야 해 라는 것도 그 사람의 바람이지 당신이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채 한다면 사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보다 당신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처럼 군다면 그건 무례한 행동입니다. 말을 자주 바꾼다는 것도 당신에게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당신을 길 잃은 미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당신이 거부했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길을 잃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당신이 길을 잃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느끼는 당신의 감정을 틀렸다고 계속 말하는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을 존중할 생각은 없고 당신을 이용해 자기 자신감을 채우고 당신을 도구삼아 뭔가를 얻어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당신에게 자꾸 우물감을 지우는 말을 하는 사람. 둘째, 당신에 대해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
셋째, 말을 자주 바꾸고 그게 안 통하면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하고 이런 사람에게 당신의 권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당신을 통해 얻고 싶은 건 많은데 그만한 대가를 치르기는 싫은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게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치는 거미줄을 뚫고 당신의 길을 나아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